2021년 9월 25일 올림피아 2주 전에 개최 예정인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는 기존의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위한 프로쇼였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열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9월 12일 이전에 열릴 프로쇼에 한해서만 올림피아 진출권을 나눠주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25일 개최 예정인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우승하는 선수에 한해서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롤리윙클라와 니거코가 합세한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는 올림피아만큼이나 흥미로운 대진업으로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이전에 프로쇼에 출전할 예정인 롤리윙클라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롤리윙클라는 본인의 Q&A 스토리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어떠한 프로쇼를 출전할 것이라는 팬의 질문에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는 롤리윙클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롤리윙클라가 답변한 스토리로부터 다음 주에 개최할 시합으로는 시카고 프로가 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를 기록한 헌터 라브라다는 시카고 프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어떠한 선수보다도 시합에 포커싱한 모습으로 시합 준비 과정을 낱낱이 올리고 있는 헌터 라브라다의 모습입니다. 작년보다 더욱 사이즈가 커진 데다가 후면 포즈에서 보안을 이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젠슨 패밀리의 브렛 윌킨스 역시 시카고 프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베테랑 IFBB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완성도와 함께 컨디셔닝을 장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히 보아선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롤리윙클라가 스토리에서 언급한 다음 주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롤리윙클라가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것이라는 의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리윙클라가 시카고 프로에 출전했을 때 헌터 라브라다와 브렛 윌킨스 같은 선수들이 롤리윙클라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현재 롤리는 아직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채 쿠웨이트에 잔류해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트포이의 추측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계 보디빌딩 미디어들이 롤리윙클라가 언급한 다음주에 관한 스토리로 인해서 롤리윙클라가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합이 한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롤리윙클라는 여전히 쿠웨이트에 잔류해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롤리윙클라가 시합 한주 전에 보여주었던 피지크 업데이트도 없을 뿐더러 시합을 한 주 정도 남긴 몸 상태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롤리윙클라는 야마모토 뉴트리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열릴 템파 프로는 야마모토 뉴트리션 주간의 대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에 롤리윙클라가 템파 프로에 출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도 출전하는 템파 프로에 롤리윙클라가 출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212-96kg 챔피언을 7번이나 지낸 플렉스 루이스는 작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스페셜 초대장을 받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줄곧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던 어깨 부상이 심해지면서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플렉스 루이스의 2021년 올림피아 진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와중에 플렉스 루이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플렉스 루이스의 코치이자 대한민국 이승철 선수의 코치인 닐 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국으로 떠나 있게 되자 닐 힐이 없기 때문에 플렉스 루이스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게 되었습니다. 플렉스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본인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닐 힐이 곁에 없기 때문에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며 일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더 감사합니다.